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두 명은 상승장, 세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은 보합권을 예상하면서 삼성전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보합권 예상하며 위드 코로나 수혜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신원종합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됐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뭐 소폭 상승했다가 상승폭 조금 밀리는 중립 정도, 고압 정도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조금은 차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가 작을 때, 국내 시장도 이 모습을 보이는 게 종목별 차별화, 이제는 선별화 작업, 이런 부분들을 거친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나라별로, 국가별로 좀 선별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좀 우량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 시장 쪽으로는 조금씩 자금이 그래도 남아있지만 다른 나라들로는 자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시장을 예상을 할 때 전일 밤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국내 시장도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 국내 시장도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지만 최근에는 이제는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좀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거리를 둬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OMC가 금주 중에 있죠. 이제는 내일하고 모레 밤에 나올 텐데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스케줄이 발표가 되면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이 몸으로 체감되는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는 전체적으로는 작은 박스권, 한 2950에서 3050 사이 정도 굉장히 더 얇아졌죠, 박스권이. 이런 박스권을 움직임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1170원 위로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3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줘서 이제는 일부 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큰 폭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국내 시장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정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시장을 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액수 자체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별로 차별화해가면서 좀 짧게 매매 대응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연동성을 조금 낮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성훈 과장님, 이제 이번 달이면 테이퍼링이 시작될 텐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테이퍼링에서 스케줄 공개 또 시점 공개 다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우선 1순위겠죠.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시장 좀 주식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오늘 내에 어떤 관망 분위기도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우선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어떤 이제 펀드멘털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좀 테이퍼링 끝난 이후에는 주가의 상승력을 더 갖고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시중 금리 정책 변화에 통해서 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흐름상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 줄이는 것보다도 이 종목별로 특히 이제 어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밸류 수준으로 봤을 때도 최대
12개 후반, 그리고 11개 중반 정도에서 이제 어떤 그 변동폭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 안에서는 좀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크게 봤을 때도 기술적 반등을 더 들어올 가능 구간은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어떤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보다도 이 종목별로 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또 매수한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관심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오늘 장 어떤 섹터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네,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조금은 약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한 종목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백화점 섹터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죠. 이 영화관도 이제는 다시 한번 대작들도 이 개봉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이제는 뭐 극장을 방문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큰 거리낌 없이 이제 마스크만 쓰고 대부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CJ, CGV 같이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이제는 실적이 살아난다라는 부분들, 이 분명히 소비가 살아나는 게 지금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숫자로 이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소비 관련 종목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숫자로 볼 수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 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성훈 과장께서는 삼성전기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뭐 삼성전기 뭐 실적도 그렇고 또 MSS에 대한 수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어떤 MSS 수요는 뭐 글로벌적으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우선 삼성전기를 떠나서 이제 IT 그 자동차 주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안 좋은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내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IT,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삼성전기 같은 우리나라 대표 IT 주들에 대한 그 상승 랠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다음에 이 현대차, 기아처럼 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이 주도주로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테이퍼링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업 말씀드렸던 삼성계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이 마무리하는 그 3분기 실적이 끝난 시점에서 이 연말 그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도 좀 눈에 좀 감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펀드멘탈이나 그런 그 매크로 지표로 이런 종목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편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좀 이 민감주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IT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